고3 확진자가 나온 내송고등학교의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내일 3차 개학까지 예정돼 있어서 부산시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부산교육청도 감염 예방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데요. 부산교육청 전영근 교육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내선고는 학생들 또 교사들 전수검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검사가 끝났는지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원래 5월 29일 날 이제 학생이 나왔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네네. 긴급하게 이제 학교에서 대응을 했는데, 원래 이제 방역 당국에서 역학 조사를 해서 어느 시간에 어느 공간에 이 확진 학생하고 머물렀는지 뭐 접촉 정도를 해서 이 진단 검사를 받을 학생과 교직원을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선별한 학생과 교직원이 98명은 다음 날 30일 날 이제 보건소에서 다 검사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모두 음성으로 이제 판정이 났고, 네. 예. 사실은 이제 같은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굉장히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토요일 하고 일요일 날 검사를 받지 않은 그 학생하고 교직원들이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면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다 검사를 받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2월 1일 날, 그렇게 어제죠. 어저께, 민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희망, 본인 거부한 막 11명 빼고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받은 분들은 다 지금 음성이 나왔고, 민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2명 정도 되는데, 아마 이분들도 다 오늘 오후 되면 아마 그 음성으로 판정이 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진료소에서 검사받은 분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학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석준 교육감과 또 일선 학교장들의 원격 회의도 진행이 됐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내선고 학생 확진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학교에 이런 사례 중심으로 방역 준비라든가 또 확진자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 이런 문제들을 한번 알릴 필요가 있더라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도 3차 등교 계약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초중고 특수 학교장 한 600명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로 내용은 내선고 확진 학생 발생 사례를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또 잘못된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눴고요. 특히 이제 확진자가 했을 때 이렇게 내선고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방역 당국에서 협조해달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는 어떻게 대응을 해주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건지, 특히 이제 그 인근의 학교까지 포함해서 지금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경우 사례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에 그 확진 학생 사례를 보면은 일단 정상이 있으면은 선별 진료소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27일 날그 등교 중지가 됐는데 선별 진료소에 가지 않았거든요. 인후통이라 해서 그냥 이비인후과에 갔단 말이죠. 그 다음 날은 정상이 호전됐다 해서 그냥 등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접촉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등교 전이든 또 학교에 왔으든 이런 정상이 있으면은 무조건 선별진료소에 문의를 하거나 가서 진료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가면은 그 이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필요 없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검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를 받든 안 받든 정상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은 3, 4일 동안 집에서 경과를 지켜보도록 했고, 만약에 이제 뭐그 다음날 정상이 많이 호전되면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등교를 뭐 허락하는 정도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도 학교지만 학생들의 PC방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가는 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이번 확진 학생 사례도 보면은 이 학생 역시 PC방을 자주 들렀거든요. 심지어는 29일 확진 검사를 받고 바로 집에 가기로 돼 있는데 PC방을 들렀단 말이죠. 그래 또 PC방에서 결국 접촉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지금 고3이 5월 21일
등교한 이후에 방과 후에 하교 시에 보면 역시 PC방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다시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출입을 거의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사실은 이런 시설을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지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래서 시나 지자체에 좀 협조를 얻어서 합동으로 또 교회 지도를 좀 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이게 방과후고 학교 유익이 때문에 이 교육청하고 또 학교만의 노력으로 아이들 지도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시간에 학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도 가정에서 학교의 안내에 따라서 반드시 방역 수칙을 좀 지켜주고, 특히 다중이용 시설을 출입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부산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부산교육청 전영근 교육국장과 전화 연결을 통해 알아봤습니다.